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지금 시아오에 쭈꾸미 낚시를 하려고 좀 왔는데요. 시아오 하면은 뭐 쭈꾸미가 낚시로 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시아오에도 쭈꾸미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. 앞쪽 바다는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고, 대신에 이제 안쪽 바다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쭈꾸미가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간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. 쭈꾸미는 항상 이제 간조 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와서 낚시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포인트 와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와오 주변 전경인데요. 주변에 지금 그 숭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, 쭈꾸미 낚시를 하시는 분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. 일단 쭈꾸미가 있다는 것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, 어떻게 잡는지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어쨌든 시와오에도 그 많은 양의 쭈꾸미가 있으니까 굳이 멀리 안 가시고 가까운 데서 쭈꾸미 낚시를 하셔도 될 거라 생각돼서 제가 이제 실제 쭈꾸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캐스팅을 했고요. 또 이제 오래돼가지고 낚싯대가 돌질 않네. 일단 물색은 맑은 것 같은데, 어씨, 일이 거의 썩어가고 있습니다. 오, 그래. 나왔어. 그렇지, 나왔어. 신작의 쭈꾸미가 나와야지. 오케바리. 우와, 딱 크다. 오, 그래. 그런 게 나와야지. 자, 시와오에서 지금 첫 그 쭈꾸미를 좀 건져 올렸는데요. 확실히 나오네요.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대신에 사이즈가 지금 어마무시해요. 여기서 이제 쭈꾸미를 어떻게 잡는지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개체수가 많이 있네. 생각보다 이 정도 해서 나올 정도면은 열심히 하면은 한 10마리 이상은 채울 것 같아. 개발이 났어. 오케이, 나왔어. 자, 조금 몇 마리 더 나왔습니다. 자, 사이즈가 아까보다 작네. 에게, 그래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? 쭈꾸미가 나와. 진짜? 지금 벌써 6마리째야. 오. 그냥 거기다 집에 세워놓고? 그러니까 거기서 세워놓고서 맨날 해루질 않았는데 앞쪽으로 오니까. 응. 여기가 이제 물 빠지면은 안쪽이 뻘밭이잖아. 응. 그래서 이제 그 기억나서 한번 해봤더니 나오네. 헐, 괜찮네. 여기 당분간 파먹어야 할 것 같아. 잘 나와, 생각보다. 이 정도면. 그럼.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제 바깥쪽에서도 쭈꾸미를 잡긴 하는데. 거기는 이제 파도도 치고 그래서. 응. 여기, 근데 이 안쪽은 또 그런 게 없으니까 전혀. 오케이, 바리. 오, 사이즈 좋아. 진작에 나와야지. 오케이. 오, 사이즈 좋다. 진작에 나와야지.